마음을 채우는 가톨릭 콘서트 쉼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한창환 프란치스코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슬의 멜라니아입니다. 네, 미국의 한 유명한 대학에서 토끼에게 몇 달 동안 고지방 사료를 먹인 후에 혈관을 관찰했는데요. 이상하게도 한 무리의 토끼들은 다른 무리보다 동맥 안쪽에 쌓인 지방이 적었답니다. 왜죠? 걔만 혼자 몰래 다이어트를 한 건가요? 이유가 뭐죠? 알고 보니까요. 지방이 적게 쌓인 토끼 무리들은요. 연구원들이 사료를 줄 때마다 예쁘다 예쁘다 하면서 쓰다듬으면서 주고요. 말도 걸고 안아도 주고 애정을 듬뿍 줬다는 거죠. 아, 그러니까 이 토끼들의 건강 비결이 바로 사랑이었군요. 맞습니다. 실제 매일 누군가와 따뜻한 포옹을 하는 사람은요. 병에 걸릴 확률이 30%나 낮다고 하니까 건강해지고 싶다면 사랑하십시오. 네. 자, 이 시간 여러분에게 세상에서 가장 진한 사랑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그 사랑의 메시지를 전할 분 오셨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려운 교리 내용도 술술, 딱딱한 지식들도 부드럽게. 그녀와 통하면 독서도 놀이가 된다. 신앙의 깊이는 더하고 하느님 사랑은 더 커지는 쉽고도 재미있는 방법. 친절한 북디렉터 안효진 리디아와 함께합니다. 요즘 휴가철 준비하신 분이 많은데 효진 씨는 올해 휴가 어디로 가실 생각이세요? 코로나 때문에 몇 년 동안 좀 제대로 휴가를 못 즐겨서요. 저희 가족은 되게 좀 올해 좀 단단히 계획을 짜고 준비를 하고 있어요. 네, 네. 그래서 제주도로 좀 떠나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너무 부럽네요. 부럽습니다. 네. 네. 근데 언제부턴가 휴가지에 챙겨가는 준비물로 책을 꼽는 분들이 되게 많이 계세요. 효진 씨는 아무래도 일이 일이니만큼 직업이 이러니까 네. 또 휴가지에 가져갈 책을 미리 골라놓으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사실 휴가철에 책을 읽을 여유가 있나? 휴가철에 좀 놀아야지 약간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추천해드리고 싶은 게 산이나 바다에 좀 자주 가잖아요. 휴가철에는 그때 가서 거기서 이제 자연 풍경 안에서 책을 읽으면 그 풍경도 그렇고 그 책을 읽을 때 내 감정도 되게 생생하게 기억에 남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되게 그런 경험이 좋게 남았어서 한번 이번에는 휴가철에 책을 가져가서 읽어보시는 것도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맞습니다. 거기 북캉스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맞아요. 책을 가지고 바캉스를 간다. 북캉스라고 네. 그러는데 출판사에서도 이렇게 여름 휴가철에 네. 여름철이어서 준비된 책이 더 많지 않습니까? 휴가철에 찾으시는 책 세 권 정도가 대표적으로 꼽을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이제 지친 하루의 깨달음이라고 해서 안셀름 그린 신부님이 쓰신 책인데요. 이 책은 이제 피로에 대해서 좀 돌아보고 좀 멈춰서 바쁜 삶을 멈춰서 삶을 돌아보면서 휴식하는 그런 느낌을 가질 수 있는 책이고요. 두 번째 책은 쉼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라는 책인데 이 책은 이제 마르티니 추기경님이 주님의 기도에 대해서 묵상하면서 약간 책으로 피정할 수 있는 그런 책이고요. 마지막은 하느님도 쉬셨습니다라는 책인데요. 이 책은 제목부터 굉장히 특이하죠. 재밌네. 네, 예. 이 책은 이제 요즘 많은 사람들이 번아웃을 겪는데 그 번아웃에 대처하는 영적인 방법을 소개하는 책입니다. 저도 이 추천해주신 책 세 권 휴가지에 가서 꼭 읽어보고 싶네요. 네. 자, 그럼 오늘 소개해 주실 책도 휴가지에서 읽으면 좋을 책일까요? 네, 오늘 제가 소개해 드릴 책은 오늘처럼 하느님이 필요한 날은 없었다라는 책인데요. 표지부터가 굉장히 시원시원하니 딱 휴가철에 딱 읽기 좋은 책이죠. 이 책은 이제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말씀을 엮은 책인데요. 휴가철에는 아무래도 좀 힐링하는 시간이다 보니까 어려운 책보다는 이렇게 다른 사람과 수다 떨듯이 읽을 수 있고 또 마음을 돌볼 수 있는 그런 책으로 한번 골라봤습니다. 네. 자, 교황님이 쓰신 책도 많을 텐데 네. 이 책은 어떤 내용을 해놓은 책입니까? 이 책은 이제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미사나 대담이나 TV 인터뷰 같은 데서 하신 말씀을 엮어서 모은 책이에요. 좀 차별점이 있다고 하면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신앙 문제뿐만 아니라
개인이 가지고 있는 고민이나 사회 이슈까지 굉장히 다양한 주제에 대해서 다룬 교황님 말씀을 담고 있어서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시는구나 교황님이 이렇게 알 수도 있고 진슬기 신부님이 번역을 해주셨는데 되게 중점으로 하신 게 교황님 말투를 좀 살려서 그 교황님 특유의 따뜻하고 편안한 그런 말투를 살려서 번역을 해주셔서 마치 이제 옆집 할아버지가 나한테 조언해 주시듯이 그런 걸 느끼면서 좀 읽을 수 있는 책입니다. 맞아요. 교황님 말투가 생각이 나요. 물론 이탈리아어지만요. 근데 저는 이 책에서 제목이 제일 좋았어요. 오늘처럼 맞아요. 하느님이 필요한 날은 없었다. 제목이 너무 마음에 들어요. 교수님은 언제 하느님이 제일 필요하실까요? 제 옆에 하느님이 계셨으면 할 때마다 안 계실 때가 너무 많아서 네. 꼭 진짜 저는 아버님 일찍 돌아가셨기 때문에 저에게 좋은 일이 생길 때마다 자랑하고 싶을 때 아버님이 안 계신 게 속상할 때가 있는데 그때 하느님이 계시는 게 저한테 조금씩 도움이 될 때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저 같은 경우에는 좀 길을 잃었을 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어떤 선택을 하는 게 옳을까 이런 고민을 할 때 하느님이 필요한 것 같다는 지금 옆에 계셨으면 좋겠다 계시겠지만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효진 씨는 어때요? 이게 사람이 참 간사한 게 항상 하느님을 떠올리고 마음에 품고 있으면 좋은데 아무래도 내가 바라는 게 있을 때 그렇죠. 원하는 게 있을 때 하느님을 좀 찾게 되는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가족이 좀 아프거나 이렇게 좀 대학 입시 같은 그런 중대한 문제를 앞두고 하느님을 굉장히 간절히 찾았고요. 좀 사소하게는 그런 날 있잖아요. 옆에서 누가 막 장난치는 것처럼 모든 일이 다 꼬이고 안 풀리는 그런 날이 있는데 그런 날에는 하느님이 좀 옆에서 이런 걸 좀 다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때도 있고 좀 더 크게 보자면 사회적으로 안 좋은 일이 있거나 사건 사고가 맞아요. 터지면 하느님이 빨리 저기 가서 좀 해결책을 주시고 손길을 좀 뻗어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할 때도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아까도 우리가 말씀드렸지만 교황님 무리 말씀 못하시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을 우리나라 말로 다 바꾼 책입니다. 번역하신 분 아까 말씀하신 진슬기 신부님 어떤 분이세요? 진슬기 신부님이 이 책을 번역하고 엮어주셨는데요. 신부님은 2011년에 사제서품을 받으셨고 1년 정도 보좌신부로 활동을 하시다가 로마에 그 교황청립 그레고리오 대학이 있어요. 거기 이제 가서 철학을 공부하시면서 유학생활을 하시는데 교황님 말씀을 번역하게 된 계기가 좀 독특한 게 이태리어를 공부하시려고 영상 같은 걸 찾아보셨대요. 근데 이태리 말이 좀 빠르잖아요. 그래서 다 너무 빠르고 이해할 수가 없는데 우연한 기회로 교황님 말씀이 담긴 영상을 봤는데 너무 천천히 편안하게 귀에 쏙쏙 박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좋다. 이렇게 공부만 할 게 아니라 또 내용도 너무 좋으니까 이걸 나만 볼 수 없다. 우리 한국 신자들에게 좀 알려야겠다 해서 그때부터 이제 SNS에 직접 번역을 하셔가지고 영상을 올리셨고요. 그게 이제 약간 전문적인 걸로 인정을 받다 보니까 교황님이 2014년에 방한하셨을 때 여러 공중파 매체들에서 이분은 이제 교황님 말씀 전문가다 해서 불러가지고 이제 인터뷰도 여러 번 하셨더라고요. 네. 그 정도로 이제 교황님 말씀을 알리는 데 굉장히 열심히 노력하고 교황님도 계십니다. 이태리 분이 아니시잖아요. 그렇죠. 사실은 그러니까 본인도 이태리 말을 배워서 얻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말을 천천히 또박또박 하시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네. 진슬기 신부님은 또 이 책 오늘처럼 하느님이 필요한 날은 없었다 말고도 교황님 관련 책을 번역하신 게 더 있다고요. 네. 저희 쪽에서만 나온 책이 시리즈로 세 권이 있는데요. 첫 번째가 이제 교황님 방한 기념으로 출간했던 책인데 제목이 뒷담화만 하지 않아도 성인이 됩니다. 책이고요. 이 책은 당시 나왔을 때 교황님 관련 도서 중에 매출 1위를 기록하는 등 이제 베스트셀러에 올랐던 제목부터 책이고요. 제목부터 임팩트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네요. 맞아요. 많은 분들이 또 추천해 주셔가지고 인기를 끌었고 그 이후에 이제 교황님 방한 1주년 기념으로 두 번째 책이 나왔던 게 그대는 나를 이해합니다라는 책이고요. 이 책도 물론 베스트셀러에 올랐고요. 마지막으로 나온 게 이제 뒷담화 아직도 뒷담화 하시나요? 라는 제목이고요. 이게 마지막 시리즈 완결판이고 와우, 제목 그 전까지 대단하다. 네, 그 교황님 말씀 실리지 않았던 교황님 말씀도 담았고 또 세계 청년대회에서 교황님이 하신 말씀도 담아서 그 세 권 중에 가장 풍성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네. 뒷담화를 하라는 겁니까? 하지 말라는 겁니까? 하지 말라는 거겠죠? 네네.
그럼 책 속으로 한 걸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책을 보면서 제일 먼저 든 생각, 교황님은 하루에 몇 명이나 만날까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너무너무 맞아요. 스케줄이 복잡하시고 네. 일이 많으신 것 같은데 얼마나 바빠하실까요? 저도 궁금해서 이번에 좀 찾아봤는데 네. 바티칸 뉴스 그 홈페이지 가면 교황님 일정이 다 적혀 있더라고요. 네. 근데 교황님이 그 요즘 유행하는 혹시 미라클 모닝이라고 아시나요? 네네. 4시 반에 매일 4시 맞아요. 반에 기상을 하셔가지고 묵상이랑 기도하시고 또 7시 되면 매일 아침 미사를 드리세요. 그래서 미사를 끝내고 난 후에는 아침 식사를 하시는데 또 혼자 드시는 게 아니라 그런 일반 신자들 만나러 오신 분들이랑 같이 하거나 교황청 직원들하고 또 식사를 같이 하시고 식사하신 이후에는 개인 면담이나 만나러 오신 분들 미팅을 하고 또 교황님 앞으로 편지가 오면 거기에 대한 답장을 또 쓰신대요. 그리고 또 매주 수요일에는 성 베드로 광장에서 저희가 많이 봤듯이 교황님이 일반 신자들을 아련하는 창문을 열고 네, 맞습니다. 테라스로 나와서 네, 그런 네. 일정도 있으시고요. 그게 이제 데일리 루틴이라고 한다면 그 외에도 정말 많은 행사에 그러니까. 참석하시고 그런 뭐 어린이들을 만나기도 하고 청년들을 만나기도 하고 그 외에도 또 해외에도 곳곳으로 순방 가셔서 네. 활동을 하셔서 굉장히 바쁘시더라고요. 와, 진짜 너무 빡빡한 일정이에요. 네. 근데 이 책을 보면은 또 만나는 사람들도 아주 다양합니다. 어린아이부터 뭐 청년, 부부, 일반 신자들도 있고요. 근데 교황님은 이런 분들에게 질문을 받는 것도 하나도 힘들어하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렇죠. 사실 강론 같은 거는 미리 준비하면 되니까 뭐 괜찮을 수 있는데 그런 신자들을 만나서 질문을 받으면 그분들한테 무슨 질문이 나올지 예상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가끔 이런 엉뚱한 질문이 나올 수도 있고 근데 교황님은 전혀 당황하지 않으시고 항상 굉장히 준비된 것처럼 답변을 해주세요. 그래서 책에 소개된 내용을 하나 소개해드리자면 어떤 청년이 이제 교황님을 만났는데 교황님한테 아, 요즘 교회가 복음이 아니라 전례에 너무 갇힌 것 같다고 좀 교황님 앞에서 하기 어려운 어찌 보면 그런 강돌하다? 질문을 해요. 네네. 네. 근데 교황님은 전혀 당황하지 않으시면서 되게 마치 미리 준비해 오신 것처럼 답변을 하시는데 먼저 그 질문자의 의도랑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서 언급을 해주신 후에 아, 그 지적이 굉장히 우리가 받아들여야 한다. 우리는 겸허히 인정을 해야 한다고 먼저 인정을 해주시고 그 뒤에 이제 교황님의 생각을 짧게 언급해 주시면서 마지막에는 이제 청년들에 대해서 당부까지 해주시면서 굉장히 명쾌하게 답변을 해주시더라고요. 되게 출판사들이 책을 편집할 때요. 가장 흥미롭고 또 가장 감동적인 글들을 앞쪽에 많이 책을 편집한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책을 선택할 때 앞에서부터 잠깐 보는 네. 순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가장 먼저 나온 부분에서도 감동을 좀 받았는데 아, 엠마누엘이라는 어린아이와의 대화가 등장합니다. 맞아요. 그 어린아이가 교황님 귓속말로 말을 하잖아요. 네. 거기서 돌아가신 아빠가 세례를 받지 않았는데 천국에 갈 수 있겠냐 이렇게 교황님께 묻습니다. 미안해. 미안해. 좀 상황 설명을 먼저 해드리자면 임마누엘이라는 아이의 아버지는 세례를 받지 않으셨는데 아이 4명에게는 모두 세례를 받게 맞아. 하셨대요. 네, 네 그래서 임마누엘은 이제 걱정인 거예요. 아버지가 천국에 가실 수 있나 세례를 안 받으셨는데 그걸 고민해서 교황님께 질문을 했는데 교황님은 우선 자신은 세례를 안 받았지만 아이들한테 세례를 받게 해준 그 자녀를 위한 아버지의 마음이잖아요. 그걸 과연 하느님이 나쁘게 보셨을까요? 하느님도 우리에게 아버지 같은 분이고 아버지의 마음으로 바라보시는데 그런 똑같은 아버지의 마음을 무시할 리가 없으시다. 무조건 흐뭇하게 보셨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면서 우리 이제 임마누엘의 아버지를 위해 기도합시다 하고 끝을 내시는데 되게 제가 질문한 게 아닌데도 제가 위로받는 느낌을 맞아요. 받을 수 있는 그런 좋은 에피소드. 그 부분에서 더 감동적이었던 거는 교황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엠마누엘 얘기를 하실 때 그 네. 말을 먼저 하셨어요. 임마누엘한테 허락을 받았다. 맞아요. 예. 임마누엘이 나한테 얘기했던 내용을 모든 사람들한테 해도 되겠니? 그래서 허락을 얻고 말씀드립니다. 그쵸. 저는 그게 어린아이의 말 하나도 소중하게 여기시는 그 마음이 너무 좋았습니다.
맞아요. 네. 정말 옆집 할아버지처럼 말씀하시는데 되게 감동적이었어요. 근데 특히 교황님은 또 젊은이들을 많이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더 관심을 가지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젊은이들을 많이 만나기도 하고 젊은이들에 대해 또 젊은이들한테 좋은 얘기를 많이 해주시죠. 자, 그렇다면 교황님이 젊은이들에게 바라는 신앙인의 자세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교황님은 청년들한테 바라는 게 딱 한 가지예요. 누워있지 말고 일어나서 정말 적극적으로 활동을 해라. 물론 이제 청년 활동하다 보면 교회가 좀 실망적인 모습을 보일 때도 있고 모순을 보일 때도 있을 거다. 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배운 교리대로 우리만의 길을 걸어가야 하고 소파에만 늘어져 있지 말고 일어나서 운동화 끈을 고쳐입고 다시 일어나서 나아가는 그런 청년이 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해 주십니다. 네, 제가 바로 그 부분을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랑하는 젊은이 여러분, 여러분이 다시 가족과 본당으로 돌아가시거든 제발 입을 다물고 있지 마시길 바랍니다. 물론 말하다 보면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젊음이란 때때로 잘못을 저지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경솔함 때문에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실수하고 그 잘못을 통해 배우는 것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우리는 앞으로 나아가는 거니까요. 만약 여러분의 부모님이나 신부님, 선생님이 여러분의 입을 막으려 하거든 그분들에게 교회와 세상, 아울러 젊은이들이 새로워지기 위해서는 바로 스스로 말할 수 있는 젊은이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상기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여러분에게는 무적의 지지자가 있음을 말입니다. 영원한 청년 그리스도와 젊은 여인이신 성모 마리아, 그리고 대천사 가브리엘과 교회의 영원한 젊음의 비밀인 모든 성인 성녀가 바로 여러분의 편입니다.
하늘의 별들만큼 너를 축복하노라. 반짝이는 저 별들만큼 너를 사랑하노라. 어느 날 쓰러져 바라보 새벽 하늘 수많은 별들의 물이 내게 쏟아져 내려 나를 감싸네. 따스한 온기로 나를 채우네. 가슴에 차오르는 눈물을 잊었던 주님의 약속을 기억해 하네. 내게 새 힘 주시어 다시 살게 하시는 주님께 감사합니다. 주님께 감사하리라. 주님께 감사하리라. 너무 잘 들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네. 형제님 노래 듣다 보니까 이 책이 네. 생각나기도 하고요. 또 교황님이 떠오르기도 했어요. 혹시 박오은 형제님은 교황님을 만나면 물어보고 싶은 게 있으신가요? 있습니다. 되게 비장한 표정으로. 진짜 뵈면 네. 여쭤보고 싶었던 게 뭐냐면 왜 그 이렇게 이상형이나 바쁘신 분들 보면 그분들 화장실도 안 가실 것 같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있잖아요. 아. 오매불망 그냥 그분만 바라보면 네. 저분은 화장실도 안 갈 거고 물도 안 마실 것 같고 그런데 프란시스코 교황님은 화장실 가면 뭐를 하실까 생각을 하실까 기도를 하실까 아니면 아휴 쉬어서 좋다 하고 주저앉으실까 그게 너무 궁금해서 직접 뵈면 한국말로 여쭤보려고요. 화장실 가면 무슨 생각하세요 이러면서 아, 되게 당황하실 것 같은데요 교황님이. 우리 박우곤 알렉시우스 형제님의 노래 선물은 마지막에 또 들으실 수 있으니까요. 네. 끝까지 함께해 주세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책을 읽다 보면요. 우리 교황님한테 현답을 듣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어떤 때 보니까 어떤 행사를 마치고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도 사람들이 그렇게 질문을 많이 하시던데 또 질문을 하시기도 하고요. 한 기자가 이런 질문을 해요, 교황님께. 요즘 가톨릭 교회 내에서 인권 침해 문제가 발생하기도 하는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가, 그 방법이 뭘까요? 라고 물어보는데 교황님은 일단 그런 문제를 알게 된다면 제일 처음 해야 할 거는 목소리를 내라고 말씀을 하세요. 물론 이제 상황이 어렵고 또 내가 말하는 걸 믿어주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리스도인이라면 일단 처음으로 이 이야기를 알리고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이야기해 주십니다. 네. 특히 폴란드에서 로마로 오는 비행기에서는 네. 이슬람 테러에 대한 확고한 입장을 밝히기도 하셨죠. 네. 교황님이 이제 기자가 그 당시에 질문한 이유가 프랑스의 어떤 신부님이 테러로 인해서 잔혹하게 살해당하는 사건이 일어나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기자가 왜 이슬람 테러라고 말하지 않냐, 그냥 테러라고만 이야기하냐라고 질문을 하는데 교황님은 사실 솔직히 말하면 이슬람 테러라고 말하기가 본인 당신이 이제 내키지 않는다고 이야기하세요. 왜냐하면 사실 신문만 봐도 가톨릭인들도 그런 폭력을 저지르는 사건 기사들이 뜨고 그렇다고 해서 근데 가톨릭인들이 전부 폭력을 저지르는 건 아니듯이 이슬람도 전부 폭력을 저지르는 건 아니고 또 종교적인 폭력도 이슬람 안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슬람 테러라고 이야기하는 건 되게 공정하지 못한 일이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단호하게 의견을 밝히십니다. 저는 이 부분이 제일 인상적이었던 게 사실은 이슬람 테러라는 이런 일들이 공격하기에 되게 쉬운 사건이거든요. 근데 편가르기를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어른으로서의 모습으로 포용하는 모습을 너무 잘 보여주신 것 같아요. 그게 소수가 저지르는 여러 가지 폭력에 대한 아주 폭넓은 아량도 되고 네. 또 종교가 가져야 될 자세인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특히 교황님은 모든 사람들의 질문에 답만 하시는 게 아니라 본인이 스스로 질문도 하시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네, 맞아요. 그 교황님 질문에도 좀 내공이 드러나는 질문을 하시는데요. 2017년에 국제우주정거장에서 우주비행사들과 인터뷰를 하세요. 그때 이제 우주비행사들을 만나서 질문을 하시는데 그 첫 질문이 우주 체험을 바탕으로 했을 때 우주 안에서 우리 인간의 위치가 어느 정도 되는가라는 질문이었어요. 사실 전 듣기만 해도 너무 어렵고 되게 철학적인 질문이잖아요. 네. 근데 그 우주 비행사들도 굉장히 당황하면서 이 질문에 대해서 확답하기가 좀 어렵고 우리 우주 비행사들의 임무 중 하나가 그 우주 안에서 우리 인간이 차지하는 위치가 무엇인가 이걸 알아가는 게 자신들의 임무라고 이야기하시고요. 또 그 외에도 교황님이 굉장히 많은 질문을 던지시는데 이 장 끝에 진슬기 신부님이 코멘트로도 쓰셨지만 가끔 그런 질문들이 있잖아요. 답을 하지 않아도 아니면 답보다도 더 많은 깨달음을 주는 질문들이 있는데 아마 교황님 질문에는 좀 그런 힘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생각해보지 못했던 것들에 대해서도 생각해볼 그렇죠. 수 있는 그런 부분이었어요. 지구에 인류가 살 때 우리가 살아가면서 땅을 밟고 있는 지구는 한계가 명확한 하나의 별이잖아요. 혹성인데요. 우주는 그게 아니잖아요. 넓고 넓은 우주에 인간이 서 있을 때는 얼마나 작은 존재일 수 있겠는가. 아마 그런 고민을 함께 하자는 말씀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 아무래도 우주 정거장에 있는 사람들과 대화를 한다고 하니까 과학적인 얘기를 하지 않았을까 싶었는데 더 철학을 넘어서 맞아요. 신학적인 얘기를 하시는 교황님의 모습이 참 멋있어 보였어요. 그리고 교황님의 질문에는 뭔가 깨달음을 주는 이야기가 담겨 있어서 좋은 것 같고 그래서 질문을 저렇게 해야 하는구나 하는 생각도 들었고요. 네. 그리고 또 교황님은 사회적인 현안에 대해서도 늘 관심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렇죠. 최근에는 혐오에 대해서도 맞아요. 말씀을 네. 하셨더라고요. 맞아요. 교황님이 혐오에 대해서 얘기하시는데 그 혐오의 시작이 그런 비정상적인 소통에서 시작된다고 이야기하세요. 우리가 이렇게 무책임하게 좀 배려 없는 집단들한테 사회나 정치적인 이슈에 대한 소통을 그 사람들한테 무책임하게 맡기거나 아니면 어떤 사람에 대한 판단을 되게 쉽게 하고 또 그 사람이 나쁜 이야기들을 이렇게 전하는 말들이 그런 게 결국 커지면 그게 혐오가 되고 그 혐오가 우리 사회를 파괴하고 죽음으로 이르는 과정이라고 얘기하시는데 그걸 이제 잘 볼 수 있는 예가 유대인 박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유대인들을 비하하는 그런 말들이 퍼지고 퍼져서 그런 소통, 잘못된 소통이 퍼져서 혐오가 됐고 그게 결국에는 그런 아우슈비츠 감옥이라는 아주 잘못된 참혹한 그런 결과로 이어지게 됐다고 얘기하시죠. 네. 그래서 우리가 소통을 할 때 상호적으로 좀 배려하는 소통이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그래서 교황님께서는 특별히 위정자들을 또 위해서도 기도를 해야 된다 네. 이렇게 강조를 하셨는데요.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건 죄다.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이게 우리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위정자들은 결국 우리가 뽑은 사람들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방치하면 안 되고 교황님은 이제 그들을 위해서 함께하면서 또 기도를 해야 하고 사실 이렇게 얘기하면 어떤 분들은 위정자들이 좀 못된 짓, 나쁜 짓도 하는데 우리가 꼭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하나? 이런 질문을 한다고 하는데 교황님은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 더 기도를 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게 그분들이 위정자들이 좀 반성을 하기 위해서라도 깨우치게 하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고 이야기하십니다. 네. 그리고 무엇보다도 또 교황님 메시지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자비와 연대가 아닐까 싶어요. 그렇죠. 특히 또 이민자나 난민 문제의 유일한 해결책도 이 자비와 연대라고 말씀하셨더라고요. 맞아요. 그 난민 문제가 요즘 진짜 심각하잖아요. 난민들이 되게 열악한 상황에서 좀 도움을 청하고자 다른 나라에 도움을 요청을 하는데 그 문이 되게 쉽게 열리지 않잖아요. 맞습니다. 교황님은 그 성경 말씀을 좀 인용해서 답을 얘기를 해주시는데 그 마태오 11장 28절에 보면 고생하며 짐을 진 자 나에게 오너라 내가 안식을 주겠다 이런 구절이 있잖아요. 하느님은 고통받는 사람들한테 그런 평화를 약속을 하셨는데 그 평화를 주기 위해서는 우리의 자비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근데 사실 우리는 우리만의 조건을 만들어 놓고
그 조건에 맞지 않는 사람들은 배척하면서 오히려 벽을 세우는 그런 현실이잖아요. 우리 자국의 국민들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권리나 존엄성 이런 것도 생각하면서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해 주십니다. 자, 그럼 여기서 베드로 신부님은 이 책을 어떻게 읽으셨을지 쉼쉼이 책방으로 한 개 가보시겠습니다. 열심히 산다고 살지만 여전히 힘들고 아무리 노력해도 절대 안 되는 일은 여전히 존재하고 이렇게 사는 게 맞는 건가 싶고 이럴 땐 어설픈 위로보다는 마음을 울리는 간절한 한마디가 절실합니다. 당신에겐 이런 멘토가 있으신가요? 저에게 그런 멘토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 교회의 큰 어른이신 프란치스코 교황님이십니다. 사실 프란치스코 교황님은 저뿐만 아니라 세계의 수많은 분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분이죠. 그렇다면 왜 사람들은 종교를 떠나 프란치스코 교황님을 존경할까요? 사람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 하면 떠올리는 이미지가 있겠지만 저는 그 중에서도 딱 이 장면이 떠오릅니다. 교황님 아련 중에 어린아이가 다가왔을 때 아이를 물리치지 않고 내버려 두시는 모습 아마도 많은 분들이 기억하실 텐데요. 한 어린아이가 와서 교황님께서 쓰고 계신 흰색 모자 주케토라고도 부르는 그 모자를 만지작거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교황님은 잠시 당황스러워 하시다가 이내 흐뭇한 미소로 그 아이를 계속 바라보시더라고요. 손도 잡아주시고요. 그 아이는 교황님이 쓰신 그 모자가 너무 마음에 들었나 봐요. 교황님 앞에서 연설을 하고 있던 신부님의 말씀도 멈추고 교황님 모자를 구해달라고도 해요. 사실 제가 그런 일을 겪었으면 너무 당황해서 그런 웃음을 지울 수도 없었을 것 같아요. 빨리 아이가 내려가도록 도와달라고 다른 신부님께 신호를 보냈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교황님은 그 아이를 물리치지도 않았을 뿐더러 이어서 훈화 말씀을 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 장면을 본 전 세계 신자들은 신앙인으로서 지녀야 할 모습을 자연스럽게 학습했을 테니 결코 소소하게 지나칠 장면은 아니었던 듯합니다. 저 역시 그때의 장면을 보고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는 일상 자체가 복음을 실천하는 삶이시구나 하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아이의 손을 잡으시며 빙그레 웃으시던 모습이 오랫동안 제 마음에 남아있습니다. 오늘처럼 하느님이 필요한 날은 없었다 해도 아이들을 생각하는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마음이 담겨있는데요. 한 부부가 자녀에게 어떻게 하면 신앙을 잘 전해줄 수 있느냐는 질문을 교황님께 드렸는데 교황님께서는 이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어린아이들은 직관적이어서 보고 들은 것에서 나름의 가르침과 결론을 찾아낸다고 말이죠. 그 말은 어린 시절에 만난 사람들의 모습에서 많은 영향을 받는다는 말일 텐데요. 특히 신앙에 있어서만큼은 우리 어른들이 성당 주일미사를 열심히 다니도록 이끄는 것을 넘어서 아이들에게 신앙적인 모범을 보여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의 기억을 되살려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신앙에 큰 흔적을 남긴 분들이 어떤 분들이셨는지 그리고 그분들의 어떤 모습에 큰 감동을 받았는지 말입니다. 자녀들을 위해 저에게 하셨던 질문을 다시 여러분에게 하는 것입니다. 분명 여러분에게 신앙을 전해주고 그 신앙이 자라나는 데 도움을 준 사람이나 상황 등이 있을 것입니다. 이에 저는 부모인 여러분에게 단 몇 분 동안만이라도 어렸을 적으로 돌아가 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어린 시절부터 어머니께서 매일 정말 하루도 빠짐없이 기도에 초대하셨습니다. 그런데 기도가 하기 싫어서 도망가면 또 그냥 도망가도록 내버려 두셨습니다. 대신 어머니는 매일 새벽 4시, 5시만 되면 일어나서 묵조기도를 하셨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10년을 넘게 보며 자랐습니다. 결국 저는 신학교에 들어가고야 말았죠. 그리고 제가 흔들리고 방황할 때 어머니의 그 모습들이 자꾸만 떠오릅니다. 제겐 가장 큰 신앙의 유산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천형성체 부모 교육을 할 때면 꼭 반드시 저희 어머니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여러분들도 자녀들에게 무엇보다 소중한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시라고요. 아마 신자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나도 교황님을 한번 뵈었으면, 그분에게 내 고민을 좀 털어놨으면 하고 생각했던 분 계실 겁니다. 물론 저 역시 그랬으니까요. 하지만 교황님은 워낙 바쁘신 분이니까 누구 한 사람이 독차지할 순 없죠. 대신 이 책이 여러분이 지치거나 힘들 때, 누군가의 위로가 필요할 때 곁을 지켜주리라 믿습니다. 진짜 교황님 모습을 보고 싶다고요? 그렇다면 책의 각장 끝부분에 있는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한번 찍어보세요. 인자하게 웃으시며 손을 내미시는 교황님을 뵐 수 있을 겁니다. 베드로의 심심책방. 그럼 저는 다음 이 시간에 문 활짝 열어놓고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네, 베드로 신부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프란치스코 교황님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모습이 그 제대 위에 올라온 아이를 대하는 모습이에요. 진짜 인자한 할아버지 같은 모습? 그런 모습이 가장 잘 떠오르는데, 그 인자하신 모습 반면에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엄격한 기준을 말씀하고 계세요. 특히 자녀들에게 세례를 베푸는 것,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강조하시죠. 그렇죠. 이 책에서도 교황님이 세례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천이라고 두 번이나 반복해서 강조하실 정도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세례라는 게 뭔지 정확히 좀 감이 안 올 때가 있는데, 교황님은 세례가 우리가 개개인의 마음 안에 하느님을 모시고 또 반대로 하느님의 그런 신비 안에 우리가 이렇게 뛰어드는 행위라고 얘기를 하세요. 또 세례라는 게 죄를 씻고 다시 태어나는 행위라고도 얘기를 해주시는데요. 여기서 교황님이 질문을 하나 던지시는데, 여러분은 세례받은 날을 기억하시냐고 질문을 하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생일은 되게 축하하고 기념하면서 세례받은 날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다시 태어난 날은 굉장히 중요한 날인데도 그렇게 기념하지 않는 거에 대해서 왜 그러냐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저도 그 점에 대해서 좀 새롭게 생각해보게 되더라고요. 참 가슴이 아픕니다. 저도 그런 얘기 들을 때 어떤 부분, 저도 고등학교 2학년 때 세례를 받았는데요. 그때는 정말 하늘이 열리고 새로운 세상으로 내가 나간 느낌이었어요. 어린아이가. 그래서 저는 그때 그 세례를 같이 받은 친구들하고 장난은 아니었지만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제 진짜 죄 안 짓고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네. 아마 그런 말씀 같아. 그래서 세례일을 기억하면 그때 초심으로 돌아갈 수 있으니까 교원님께서 그런 말씀하신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혹시 안우진 씨는 기억하세요? 저도 사실 이걸 읽으면서 내가 세례받은 날은 언제지? 궁금해져서 바로 엄마한테 물어봤어요. 예, 예. 내가 세례받은 날은 언제냐고 물어봤더니 부모님도 정확한 날짜는 기억을 그렇죠. 못하시더라고요. 유아생 더 그렇고. 그렇죠. 예. 근데 저뿐만 아니라 진짜 많은 분들이 그런 세례받은 날을 잘 기억을 못하실 것 맞습니다. 같아요. 네. 세례를 받은 성당에는 그 기록이 있지 않습니까? 교적을 떼보면 세례 날이 나오기 때문에 한번 확인 물론 저도 유아세례를 언젠지는 기억이 안 나지만 네, 이번 주에 가서 교적을 떼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교황님은 가정에서 신앙 교육하는 법도 알려주시죠. 그렇죠. 아무래도 자녀가 있는 분들은 자녀한테 신앙을 어떻게 전달해줘야 잘 해줄 수 있을까요? 큰 숙제예요. 네, 많을 것 같아요. 여기서도 이제 어떤 부모가 우리가 신앙을 좀 권위적이지 않고 지루하지 않게 전달해주고 싶은데 이걸 어떻게 해야 하냐고 교황님한테 물어보시는데요. 교황님은 이제
그 전에 앞서서 우리를 추억여행으로 떠나자고 얘기하기를 하세요. 뭐냐면 일단 먼저 자신의 어린 시절을 되돌려보고 그 어린 시절에서 내 신앙 안에 흔적을 굉장히 크게 남긴 사람들을 떠올려보는 거예요. 그 사람들 중에 특히 내 신앙에 좀 더 인상 깊게 남은 사람 한 명을 남기고 그 사람의 어떤 행동이 내 마음에 깊게 남았는지를 떠올려보는 거예요. 교황님이 왜 이런 시도를 하라고 하셨는가 생각을 해보면 결국 우리도 누군가에게 영향을 받아서 신앙을 키워온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제 자녀들도 부모님한테 매 순간 보고 배워서 영향을 받기 때문에 우리가 부모가 이제 서로를 어떻게 대하는지 또 타인을 어떻게 대하는지 하느님이나 교회를 어떤 식으로 사랑하는지를 자녀들이 보고 배울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자녀들이 만나는 제일 처음 만나는 교리교사가 부모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적으로 모범을 보여야 자녀들이 꼭 그렇게 주입하지 않아도 스스로 이제 교육을 배울 수 있다고 이야기하시는데요. 부모님들이 그런 말씀하실 때 있어요. 정말 내가 낳았지만 왜 저런지 모르겠다. 근데 가만히 보면 다 엄마 아빠를 보고 자랐기 그쵸? 때문에 맞아요.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말도 있어요. 사춘기라는 거는 그때까지 아이를 키우면서 부은 적금이다 이런 말씀도 있다는 데 아마 교황님도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책 보면 교황님께서 중요한 전례 시기에 맞춰서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아마 네. 그 시기에 맞춰 다시 한번 읽어봐도 좋은 말씀들인 네, 것 같은데. 네, 맞아요. 교황님이 특정 대상을 향해서 하신 말씀만 있는 게 아니라 사순이나 대림, 부활, 성탄 이런 정말 주요한 전례 시기에 대해서 교황님 말씀하신 것도 있어서 그 시기에 딱 맞게 교황님 말씀을 읽어서 묵상을 하면 그런 전례 시기를 좀 더 특별하게 보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저는 이것도 그 이 책의 매력인 것 같아요. 베드로 신부님이 아까 말씀하셨지만 이 책에 QR코드가 있어서 네. 이거를 이렇게 찍어서 보면은 그걸로 교황님의 강론이나 대담 모습을 또 직접 볼 수 있잖아요. 네, 효진 씨가 좀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그래서 저는 이 책이 되게 입체적인 책이라고 생각했던 게 QR코드를 말씀하신 대로 스마트폰으로 촬영을 하면 그 당시 그 교황님 영상을 다시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교황님 말투나 목소리도 확인하실 수 있고 군중의 반응이나 그런 상황 분위기 이런 것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서 좀 더 생생하게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책으로 먼저 읽고 영상을 확인해 주시면 좀 더 마음이 깊게 남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QR코드를 찍으라니까 되게 어렵게 생각하시는데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네, 맞아요. 네. 그냥 갖다 대면 네, 바로 나와요. 스마트폰에 기능이 있으니까 네. 물어보시면 됩니다. 네. 네. 자, 교황님의 글마다 이 달린 진슬기 신부님의 코멘트도 이 책을 읽는 또 다른 재미가 될 수 있습니다. 네. 교황님의 강론이나 대담이 조금 어렵게 느끼는 부분이 있으면 그 신부님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면 더 이해가 되겠죠? 그렇죠. 이제 교황님 말씀 중에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각 장 끝에 이제 신부님이 코멘트를 달아주셨는데 이해하는 데 좀 도움이 되는 것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이 교황님 말씀에서 이 부분을 우리가 좀 더 포인트로 더 깊게 생각을 해봐야 된다 이렇게 집어주시는 것도 있어서 좀 더 책을 깊게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마지막으로 이 책을 누군가에게 선물한다면 어떤 분에게 드리면 좋을까요?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 청년들한테 추천해주면 어떨까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청년들이 이제 취직이나 학업 같은 걸로 고민이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사실 그 청년들의 고민을 해결해 줄 만한 좋은 어른을 찾는 게 요즘 좀 힘들지 않나 생각을 했어요. 근데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그런 우리가 바라는 좋은 어른의 모습을 하고 계신 분 아닐까 생각이 들어서 이 책이 또 그런 좋은 어른의 말씀을 모은 책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청년들이 이 책을 읽으면 자신한테 필요한 조언이나 위로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청년분들이 읽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책 리스트에 꼭 살 책 리스트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오늘 좋은 책 소개해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번 휴가 때는 왠지 제 가방이 뚱뚱해질 것 같습니다. 챙겨가서 다시 읽고 싶은 책들이 너무 많아요. 네, 사실 어떤 곳에 집중하다 보면요. 더위도 잠깐 잊을 수 있잖아요. 올여름 더위 만만치 않다고 합니다. 저는 북캉스 적극 추천드립니다. 네, 휴가 얘기하니까 진짜 지금 당장 떠나고 싶은데요. 교수님 추천대로 저도 올여름에 북캉스 네. 도전해보겠습니다. 네, 늘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 보내시길 바라면서요. 끝으로 김슬의 아나운서가 읽어드립니다. 오늘처럼 하느님이 필요한 날은 없었다. 한 구절과 생화의 성가 가수 바구곤 알렉시우스의 노래 전해드립니다. 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반복해서 같은 죄를 짓는 것에 스스로 실망할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짐짓 바뀌지도 않는데 같은 죄를 계속 고해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의문이 들 수도 있죠. 하지만 매번 죄 목록이 달라진다면 어떨까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거짓말, 내일은 도둑질, 모레는 사기처럼요. 아마 이렇게 매번 새로운 죄를 짓는 것이 더 끔찍한 경우가 아닐까 합니다. 하여 반복되는 죄가 있다는 것은 어쩌면 내가 그 부분만 좀 약하구나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드러내는 것일 수 있습니다. 곧 다른 것은 괜찮은데 그 부분만 취약하다는 거죠. 더불어 죄가 반복된다는 점은 더 이상 내 힘만으로는 안 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고해성사는 재판관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명의이신 하느님께 처방전을 받으러 가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주님, 제 힘으로는 이 부분이 해결이 안 되니 좀 도와주셔야겠습니다 하고 말이죠. 그러니 기쁜 마음으로 고해소로 또 하느님 앞으로 나아가시길 빕니다. 그분께서는 분명 영혼의 보약한 죄를 두둑이 챙겨주실 겁니다. 주를 보리라.
나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